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늦게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17도, 구미 15도, 안동 14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7도 등 1도에서 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등 8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노조는 의료 인력 확충과 제3병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어젯밤 병원 측과 3시간이 넘는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늘 새벽 5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수천억 원의 빚으로 제3병원을 지으면 결국 비정규직 확대와 의료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추가적인 인력 확충은 어렵고 제3병원 계획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파업 규모는 3,4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북대학교 병원 측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은 정상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 양덕초등학교 본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본관 건물도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건물의 위험성이 확인돼 보수공사 중인 포항 양덕초등학교. 최근 나머지 본관 건물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B등급 판정이 나왔지만 설명회 내내 이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1층이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점검업체는 지하 1층 기둥 한 곳에서만 C등급이 나왔을 뿐 시공 상태나 건물 기울기 등이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건물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학교 집안이 펄 지대인 만큼 집안 침하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면적인 지질 지반 재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집안 침하 때문에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고 크랙이 가고 침하 돼서 뒤틀리고 이런 현상인데 집안 지질에 대해서는 다 빠지고 본관 동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B등급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인정할 수 없고요. 점검업체 측은 일부 지역에 펄층이 존재하지만 지질 조사를 다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설명을 거부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건물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불신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안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빌딩 옥상에서 지난 9월 건물 공사를 했던 현장 소장 백모 씨가 공사 대금 3,500여만 원을 GS건설 측으로부터 아직 못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15살 오모양이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 5층에서 사진 촬영을 마친 뒤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1층과 2층 사이 비상문을 현관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자유계약 우선협상 대상자 5명 가운데 윤성환, 안지만, 조동찬 등 3명과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올 시즌 12승을 기록한 윤성환과 4년 80억에 계약했고 안지만과는 역대 FA 불펜 투수 최고액인 4년 65억 원에 내야 멀티자원 조동찬과는 4년 28억 원에 각각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한 배영수와 좌완 불펜 권혁과는 우선 협상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이 두 선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삼성을 제외한 9개 구단과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도농상생 김장재료 집판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가 배추가 폭락과 소비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 인근 농가에서 생산된 배추 만포기와 무 4톤, 양념류와 각종 젓갈류가 싼 값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특히 함께 열리는 김장김치 체험 행사에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함께 4천 포기의 김치를 담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오후 2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1983년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올 상반기 매출액만 19조 8천여억 원에 이르고 시가총액 5조 2천억 원, 임직원 수 3,300여 명의 초대형 공기업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